보이세요? 밖에서 막 들어왔는데 앞이 스키가 껴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항상 겨울이면 느끼는 건데 겨울 때에는 이렇게 밖에하고 안에 온도가 기온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그러냐면 김서림이 굉장히 심해요. 안경에 김서림이 심하다 보니까 밖에서 안에 들어오면 한참 동안 안 보여. 그게 다 가실 때까지는. 근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김서림 클리어라고 코 밴드 하나만 붙였더니 그 김서림이 싹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치시면은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오더라고요. 여기가 네 개씩 들어있어요. 이렇게 네 개씩 들어있는데 하나는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개씩 이렇게 들어있어서 간단하게 안에 내용물을 뜯어보시면, 이렇게 뜯어보면, 다섯 번 사용할지가 나와요. 뜯어서 쓸 수 있는데요. 뭐 파스처럼, 이렇게 잘라지는 파스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씩 뜯어내요. 뜯어내고 난 다음에 제가 붙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방금 그 접착제가 묻어있는 부분을요 반으로 딱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코의 가장자리, 맨 위에 가장자리가 이렇게 딱 붙여주시고 그냥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끝. 이렇게 붙이시고 다 붙이셨으면 이렇게 붙이시고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 세워낼 일이 없어요. 아주 간단하죠. 제가 안경을 쓰고 이따 밖에 나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밖에서 막 들어왔는데 앞이 스키가 껴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늘은 온도 차이가 심한 날입니다. 그래서 한번 켜봤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안경에 김서림이 없어요. 김서림이 없고 보이시죠? 김서림이 안 보입니다. 오늘은 제 차가 어딨나? 차를 내가 어때 세워놨지? 저기 있다. 오늘은 괜찮죠?